곧 전략 미팅 할 텐데 우리도 준비 철저히 해야 돼. 여기 스튜디오 전화번호 몇 개 있어. 전화해서 단가 맞춰보고 인서트 영상 촬영도 해야 하니까 스케줄 잡고 모델 섭외도 같이 부탁해. 네. 근데 방송 보니까 유명한 연예인이 모델하던데요? 누가 좋으세요? 연예인? 돈이 한두 푼 드는 줄 알아. 이번엔 중간에서 마진 떼서 갖는 건데 연예인 출연료 주고 스튜디오 촬영비 주고 이거저거 다 빠지면 최 사장이나 우리나 뭐가 남아. 사업하려면 이윤도 생각해야지. 아, 그러네요. 그건 그렇고 K-1 들어가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? 시간 있어요. 천천히 출발하면 돼요. 한이야! 언니! 아, 세상에! 이렇게 볼 줄 누가 알았어! 보니까 너무 좋다. 저번에 전화로 부탁만 하고 인사도 못해서 미안해요. 바쁘니까 그런 거지. 그 정도도 이해 못할까? 어, 참! 근데 진짜 홈쇼핑에서 옷 판다고? 네. 대단하다. 다시 왔어. 아직은 그 정도 아니에요. 잘 모르니까 하면서 배우고 그래요. 너는 옷 입는 센스가 좋아서 잘 될 거야. 고마워요. 참, 이한글 MD한테 다 말했다면서요. 뭐 하러 그랬어요. 엄청 화냈을 텐데. 화내긴 했지. 그래도 죄 짓고는 못 산다고 털어놓으니까 마음 편해. 아저씨는 좀 어떠세요? 애들 아빠야 똑같지. 그래도 다행히 이한결 MD님 덕분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서 왔다 갔다 하기는 수월해. 누구 덕이야? 이한결 MD님.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해서 몰랐는데 간호사 말로는 병원에 아는 의사 선생님이 있었는지 부탁했나 보더라고. 절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? 간호사가 착각한 거 아니에요? 아니야. 그래서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나 봐. 보긴 얼음 같아도 속은 안 그런 것 같아.